준비하는데? 들어가보실까요? 아, 시종 노래 만지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백경호는 수상계 최대의 실습선이자 또한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 배라서 굉장히 예민한 버튼들이 많아요. 따라서 함부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원전 아래 이 백경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백경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요.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당연하죠. 또 백경호의 1등 항해사님을 그럼 불러보도록 해볼까요? 네. 뿅. 네, 이제 백경호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박치환 1등 항해사님을 모셔봤는데요.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백경호 1등 항해사를 맡고 있는 박치환 항해사라고 합니다. 저희 백경호 실습선은 2020년 12월 13일에 대선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은 최신식의 해양수산 실습선이고요. 총톤수 3,997톤, 선박 길이는 97m, 그리고 선박에서 제일 넓은 폭은 15.4m, 네, 깊이는 8.3m에 이르는 대형 수산 실습선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조타실이라는 곳인데요. 이 조타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조타실이라는 곳은 선박을 조종하는 곳입니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운전석, 비행기로 따지자면 또 조종석에 해당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네요. 네, 항해사들이 주로 이곳에서 항해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경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게 된다면 백경호에서 조타실로 오실 수 있는 경험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등 항해사님,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모니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다양한 모니터로 뭘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이 장비는 자동 조타 장비라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에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큰 화두로 이루어져요. 네, 맞아요. 선박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자동 조타라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항해 목적에 따라서 항해사들이 설정해 놓은 항로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전자해도 장비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자동적으로 선박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승선 관련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는 실습을 가지게 됩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로. 백경호에는 물속에 있는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 보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물속에 있는 그물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 수온은 얼마 정도인지, 그물 안으로는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해양 연구에 대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베이스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겠네요. 이건 뭐죠? 이거 진짜 무슨 운동기구처럼 생겨요. 맞아요. 되게 무거운 거. 하틀벨처럼 생겨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비는 선박의 메인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장치를 보시고 운동기구라고 하다니. 앞으로 밀면은 밀면 밀수록 빨리 나가는 거예요. 뒤로 하면 뒤로 미는 정도에 따라서 선박이 뒤로 가고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조이스틱 같이 생긴 장비는 추력 장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슬러스터라고 해요. 슬러스터. 우리 메인 주기는 선박의 앞 뒤만 조종을 하는 거지만 추력 장치는 반대로 직각 방향이 좌우로 조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장비인데, 백경호 같은 경우는 선수, 선미 양쪽 다 있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 그리고 180도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동시도 가능한가요? 동시로 사용합니다. 진짜 백경호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볼 곳은 시뮬레이터실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시죠. 실제로 선박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다양하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항해 실습생들이 자유롭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와, 이 실습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보시면은 모니터도 지금 세 개가 달려 있어서 뭔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아, 저희가 지금 갈 곳은 선장님이 따로, 아, 네. 이제 선장님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학생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한번 지금 들어가도 볼까요? 와, 진짜. 여기는 선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집무실. 아. 네, 와. 집무실이고요. 안에는 생활하시는 곳. 안에는 생활하시는 침실이 있습니다. 아. 오, 좋다, 근데. 창문까지 만들어놓은 디테일. 아. 오, 대박. 강의실로 갑시다. 호텔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실습생들이 강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고요. 백경호에서는 강의실이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곳이 80명 정원 수용이 가능한 제1 강의실. 양쪽으로는 100인치 텔레비전, 가운데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테이블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장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특성상 공간이 부족하니까 화장실마다 수납이 가능하도록 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통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 로비. 와, 호텔 로비 들어왔어요. 메인 로비입니다. 이강의실로. 네. 이강의실로 가시죠. 와, 아, 여기는 좀 아늑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화면이 엄청 많은데요? 네. 아까 좀 바로. 여기는 제2강의실이고요. 네. 학생들이 40명 수용 가능한 곳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비들은 기관학과 실습생들도 승선하기 때문에 네. 기관학과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관 시뮬레이터 장비예요. 와. 여기 조용하세요. 여기는 약간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따라오실까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뭐야 뭐야? 와... 여기는 실습생들이 장기간 승선 실습 기간 중에 육체 단련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제가 튼튼해지는 느낌. 와, 오, 좋다. 참고로 이게 선상이라서 되게 계단이 되게 높아요. 높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복도가 엄청 넓어서. 여기는 네. 세컨데크라고 대에서 대에서 제일 밑에 층인데 더 이상 내려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실습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사용합니다. 학생실 같은 경우에는 네. 4명 사용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침대, 밑에 수납장, 그 다음에 학생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 테이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선방이기 때문에 구명 설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다 1인당 다 이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1인당 한 개씩 다 갖춰져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이 안전모 같고 이런 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네요. 또 여기 보시면은 침대마다 개인 커튼이 있어가지고 또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실습생들 샤워실. 오, 세탁기까지 있네요. 네. 와. 샤워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곳에 여러 군데. 아. 네, 네. 들어가. 오, 좋다. 아, 여러 개 있네. 오. 이런 곳이 있고 곳에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씻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놨어. 샤워실 안에 세탁기 있는데 그거는 네. 세탁실 여기 세탁기가 저희 집 세탁기보다 더 좋아요. 이제 기관실로 간다고 하네요. 가보시죠. 잠시만. 와. 와. 와.
여기 또 와. 자, 여기 보이는 곳부터 기관실인데 기관실의 공간은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네, 네.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이는 장비가 우리 선박의 신장 메인 엔진 제일 윗부분이고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여기 위에서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예. 아, 머리에 부딪혀요. 진짜 부딪혔네. 추출했어. 제가 또 이거 해군에서 굉장히 이런 기관 쪽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만 멈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관 조종실, 엔진 컨트롤 룸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백경에서 제일 잘생긴 문재성 2등 기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백경호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엔진에서 선박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인한 오염이 좀 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배에 그런 배기가스 오염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립니다. 제일 중요한 배에 힘을 내는 엔진에 힘을 얘기하자면 보통 자동차들이 한 200마력 전후로 되는데 저희 배는 4,660마력 정도가 있습니다. 4,600마력의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은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더 가깝게 받았죠. 그리고 저희 배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네. 대전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박은 육지로부터 벗어나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그렇죠.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여기에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각 선박의 구역으로 네. 배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발전기라는 네네네. 네. 발전기는 우리 흔히 들어봐서 알죠. 발전기. 여기가 완전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기가 아예 안 되니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장비는 어업 실습선이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로 장비들. 보통 우리가 조업하는 곳이 수심 100m, 140m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옥상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저기 커버가 뭐는 뭐예요? 위성 안테나가 네. 저기에 있습니다. 와. 배가 큰 만큼 위성 안테나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박이 크고 또 원양을 항해하기 때문에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들이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백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백경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박치환 1등 향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촬영을 해준 영웅 나래와 정이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1등 항해사님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